运输员没得合同是按照你们的要求签订的，我们原本是在接洽其他的公司，马上就要开始生产了。现在来修什么重新合同运输合同啊？不知道口头约定也有法律效力的嘛？아니 유현탁 운송권이면 계약 면제 달라고 여러 번 회사까지 찾아와서 부탁했던 그 중고업체 아닙니까? 맞는데 ABD 항운이잖아요. 맞아. 그 많고 많은 항운 회사 중 하나였던 ABD 항운. 계약 전면 재검토하잔다. 이게 다 영어 3팀 때문이잖아요. 오차장님이 포신유항공사 쪽에 관시 관련으로 에이전트 캐고 다녔던 게 중고업체 전체의 소문이 쫙난 모양이에요. 그 인간 진짜. 전무님 나간 것도 불안한데. 항운 회사 다시 한번 찾아보자고. 빨리 써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임박해서 업체 선정은 내고도 어려워. 일본 업체밖에 선정할 곳이 없을 텐데. 일본 업체는 단가 엄청 세게 부르는데. 아, 나 진짜. 게시판에 글 올릴 거예요. 오차장 물러나라. 제가 좋은 업체 선정해 보겠습니다. 안영이, 오차장이 걱정하는 건 알겠는데 우리만 문제가 아니야. 중국 쪽에 엮여있는 팀들도 다 타격이 있을 거라고. 원래 포신 측 사업은요, 우리 쪽에서 관계를 돈독하게 해둔 건이기에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건이었습니다. 본사에서 감사가 들어온 입장에서 저희 팀도 뭐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 모르십니까? 말이 나왔으니까 말인데, 본사에 그런 식으로 알려져 했었나요? 최전무님 징계하고 정의 구현으로 마무리됐지만 사실 그 건이 그렇게 날릴 건입니까? 그 문제가 불거지자 포신 측에서 먼저 중단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말입니다. 상사맨이란 사람이, 사업하는 사람이 바이오 하나 구슬리지 못해서 인프라 다 구축해놓고 5천억이라는 잠정적 손실에다가 중국 사업 전체에 대한 영향을 미치도록 만든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 사내 게시판에 오르내리는 말들 확인 한번 해보십시오. 오 차장님도 양심이 있다면 일말의 가책이라도 느끼실 겁니다. 지금 책임 추궁하시는 겁니까? 추궁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사 입장에서 따져볼 만한 잘잘못을 확인하는 겁니다. 업체 관리에 대한 회사 전체 입장을 전달하는 거고요. 차장님, 차장님 잘못 아니라고요. 시간 지나면 다 나아질 거예요. 그만 좀 드세요. 아니야, 아니야. 오늘 하루만 마셔. 자. 전무는 자승자박인 거야. 지 잘못 아니다. 치다가 바뀌었는데 치만 안 바뀌면 되겠냐? 안 그래? 전무님도 바뀐 게 없고 나도 바뀐 게 없고. 제가 폭탄 좀 만들어드릴까요? 아, 내가 만들어줄게. 자, 폭탄 좀. 이 폭탄 좀 해가지고 영업 3팀이 문충기 대표를 끝. 성공. 우리 차장님이 영업하실 때 꼭 필요한 거라고 하셨거든. 한성일 씨, 내가 특별히 먹여드릴게. 자, 마셔, 마셔. 팔 떨어진다, 빨리 마셔. 마신다, 마신다. 괜찮아, 괜찮아. 휴지, 휴지. 휴지, 휴지. 아니, 일부러 이거 흘리려고 한 게 아닌데. 비싼 건데. 아니, 가만히 이거 닦아야 된다니까. 이거 안 닦아도 돼. 이거. 어? 야, 하늘이. 알겠습니다. 왜 이렇게 늦냐? 또 술이야? 엄마 술 마셔 알아? 너보단 잘 알지. 뭐 좀 줄이야? 그렇게 들이붓고 오면 계속 허전할 텐데. 그래, 쉬어.
라면 줘, 라면. 이제 밥 성공 그냥 탁 그냥 잘 밤에 라면은 무슨 라면밖에 없네. 빨리 일어나서 해장해. 그래도 네 아빤 술 마시고 들어오면 알아서 끓여 먹었어. 여보한테도 끓여준 적 없는 라면을 자식한테는 끓여준다 내가. 잘 먹겠습니다.